실제로 난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먹으면서 지불을 하되 갭을 확보해서 지불을 해달라고 배관사한테 어필하는 게 좋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파이프에서 대부분 용가제가 좁은 갭이 아닌 이상 대부분 와이어가 안쪽에서 돌기 때문에 이 단차에 사실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넌 나에게 선선생 용접교실 자, 금일은 이 단차 용접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 단차 용접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좀 왔습니다. 대부분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분들이나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 단차 용접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일은 제가 이 단차 용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을 조금 범위를 넓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뭐 같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핵심 포인트들을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 단차라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차가 이렇게 졌을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약간 질 수도 있고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갭이 넓게 단차가 질 수도 있고 좁게 단차가 질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좀 생기는데 빈도들이 이 단차 용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단차가 사실상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단차는 조건부를 배관사에게 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러면 사실상 정상적인 용접법으로 용접을 해도 갭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먹으면서 지불을 하되 갭을 확보해서 지불을 해달라고 배관사한테 어필하는 게 좋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 어필이 통하지 않을 때는 이 단차가 졌을 때 미세 단차의 경우에는 높은 쪽으로 와이어를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샘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훨씬 더 부드럽게 용접이 돼요. 올라가는 것보다. 근데 이 단차의 범위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커졌을 때는 낮은 쪽, 보이는 쪽에서 정확하게 녹여주죠. 왜냐하면 위에서 물을 쓸어내렸을 때 밑에 쪽 단차가 단차의 개선부가 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높이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단차가 굉장히 육안으로 표현이 될 정도로 많이 졌어요. 이 단차 게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지금 있고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을 때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녹여줘야 되기 때문에 와이어를 쓸어 올려서 정확하게 용착을 시켜서 용접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이 단차가 발생 빈도가 거의 없고 아주 작을 때는 사실상 어느 곳에서 하든 상관없지만 보통은 윗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녹여서 같이 녹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접 자체가 더 부드럽게 되고 용접이 더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낮은 쪽에 슬화를 확실하게 녹여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않는 게 단체 용접을 하더라도 이 파이프에서 대부분 이 용가제가 좁은 갭이 아닌 이상 대부분 와이어가 안쪽에서 돌기 때문에 이 단차에 사실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단차가 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조건을 맞추고 갭을 조금 넓히는 게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와이어 위치, 단차가 적게 졌거나 많이 졌거나에 따라서의 와이어 위치. 자, 많이 적게 졌을 때는 일반적인 단차에서는 위쪽, 많이 졌을 때 육안으로 확인이 됐을 때는 낮은 쪽으로 와이어를 주시면서 정확하게 슬화를 확인하고 녹여줘라. 그리고 대부분의 용접으로 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는 단차 구분 없이도 와이어가 안쪽에서 돌면 슬화를 녹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보통 단차가 지는 용접에서는 표면이든 이면이든 낮고 넓게 용접을 해주면서 단차를 커버링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를 알고 금일 이 단차 용접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